자, 진현은 지난 시간까지 문법 학습을 했죠. 오케이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. 자, 다음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? 오케이. 나는 내 방 청소한다는 표현은? I cleaning? Clean. Clean 어떻게 써요? C-L-E-N? E 그 다음 뭐? N. 자, 초등학교 6학년이 클린을 못 쓰면 어떡합니까? Clean 그 다음 뭐? My room. 오케이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문장의 세 가지 종류니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했는데요. 그럼 이거는 뭐예요? I am cleaning my room. 오케이. 그래서 얘하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나는 내 방에 청소한다는? 차이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했을 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는 거 그 속에 차이점이 있네요. 아, 세 가지인데? 세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는? 나는 내 방에 청소한다는 하다시고 나는 내 방에 청소한 중이라는 비동사. 차이점. 그게 일단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다른 차이점은 얘는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고 이거는 누가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지금까지 배웠죠? 현재 진행.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웠죠. 그렇다면 그 밑에 난 내 방 청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? I don't clean my room. 오케이. 그래서 왜 I don't clean my room? I don't clean.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? 클린 하나씩이기 때문에. 그렇죠. 난 내 방 청소하는 중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I am not cleaning my room. 오케이. 시우는 그거 공부 다 했으면 패드하고 기다리고 있어. 다시 1대1 수업할 때까지. 그렇죠. 이렇게 해야 되겠죠. 그다음 계속해서 너 네 방 청소하니? 너는 내 방 청소, 네 방 청소. 너는 너의 방을 청소하니. Do you? 클린 your room? 그렇죠. Do you clean your room? 오케이. 그래서 너는 청소한다는 뭐였어? 너는 청소한다. You clean. You clean. 물어야 되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하다시 두 클린 속에 있던 거 둘을 꺼내줘. 오케이. 근데 너는 네 방 청소하는 중이니? 라는 표현은? What's your name? Are you cleaning your room? 그렇죠. 이렇게 Are you cleaning your room? 이렇게 표현하겠죠. 그 다음 계속해서 테드가 수영을 한다. 테드 그럼 테드는 수영하는 중이다? Ted is swimming. I'm Jack. 오케이. 지금 두 문장 중에 하나는 틀렸는데요? 그럼 테드 swimming이 틀렸나? 어떻게 틀렸고 왜 틀렸을까요? 테드는 안 만길어봤자 뭐예요? 히. 히죠. 아. 이거. 이거 뭐냐. 테드. 이거 테드는 수영한다 해서요. 테드 쓰면 이거 테드 심즈? 왜 그래야 되는데? 심 수영하다 하다시는데 테드가 히기 때문에. he 나 뭐지 it 붙을 경우에는 does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게 배웠는데 왜 테드 스윔이야.
이 세상에 테드 스윔이란 표현이 어딨어? 테드 스윔즈지. 그러면 테드가 수영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? Ted doesn't swim. Ted doesn't swim. Doesn't.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뭐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아까 그랬잖아. 이제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? 네. 테드는 수영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는? Ted isn't swimming. Ted isn't swimming. 그러면 테드는 수영하니? 라고 묻고 싶으면? Does Ted swim? 근데 뭔 do you Ted swim? 뭐 도대체 무슨 말이야? Do you Ted swim?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? 모르겠는데 저가 될 것 같아서. 뭐 그래 적은 건 좋은데요. 뭐 가르쳐 준 거를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? 그 다음 테드는 수영하는 중이니? 라고 묻고 싶으면 Is Ted swimming?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단순 현재 시제랍니다.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는 뭘 하면서 배웠어요?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배웠던 거죠. 알겠습니까? 오케이 시험지는 엉망진창이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 힌트를 줘야지 정확한 답을 써. 너 혼자 그냥 시험지 주고 답 쓰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틀린다고. 그러면 네가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칠 때 시험 시작하기 전에 영어 시험 치기 전에 수학 시험 치기 전에 뭐 수학 선생님 들어와서 힌트 주고 시험 치고 영어 시험 치기 전에 영어 선생님 들어와서 힌트 주고 시험 칩니까? 아니잖아. 알겠습니까?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? 네.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